인조 반정이 있고 난 얼마 후 인조의 반정 공신이었던 이괄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이괄은 인조 반정을 일으켰던 이었는데 그에게 1등 공신이 아니라 2등 공신이 주어졌다는 데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었고요. 그가 저렇게 평안도 지역에 변방으로 파견되었다는 것에 대해서도 불만을 가졌습니다. 그러던 차에 그의 아들이 반역 사건에 연루되자 그가 난을 일으켰던 거죠. 이괄의 군대는 한양을 점령했습니다. 이런 이괄의 난 때문에 인조는 공주 지역까지 피난을 가야 됐었죠. 결국 이괄의 난은 진압이 되었지만 이괄의 난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이괄의 군대와 조선의 군대가 서로 적이 되어 싸워야 되는 일이 일어났고 그 때문에 조선군의 피해가 막대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죠. 이괄의 살아남은 병사들은 후금으로 투항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후금이 조선을 침략하는 길잡이가 되었던 거죠.